우아한 왕언니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우아한 왕언니는 샤론코치 이미혜가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어떤 진리도 아니고요, 어떤 규칙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살아본 샤론코치가 나는 그때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이렇게 해결했더니 좀 낫더라 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 제목은 우리는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입니다. 제가 전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강연장에서 어머님들에게 요리하는 비법을 조금 알려드리거든요. 왜? 생각보다 우리 엄마들 중에서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들과 광고는 자꾸 엄마의 손맛을 강조하죠. 뭐 이건 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야. 즉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여인들에게 음식을 잘하라고 정말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음식을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음식 자체에 별로 미각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에게 음식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힘들죠. 저는 그때 그냥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음식은 잘 못해. 그리고 잘 맛있게 할 수 없어. 엄마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필살기 요리 몇 가지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남편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요리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서로 일을 나눠서 하죠. 샤론코치가 제일 못하는 거는 걸레질하기입니다. 걸레질하기. 저는 허리도 좀 안 좋고요, 손목도 안 좋아서 걸레도 잘 못 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레질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일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대걸레로 하기도 하고요, 로봇 청소기 나와서 그것을 쓰기도 했고요. 아니면 뭐 남편이 걸레질을 하기도 하거나 여튼 분업화해서, 즉 배우자가 못하는 거를 다른 배우자가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재테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교육을 잘하고요.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는 사실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건강식으로 저희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엄마가 맛집을 잘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우리 동네 앞에 정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몇 가지 사시고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저는 이것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온 음식을 우리가 했다고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매번 밝힐 필요도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 잘한다고 기대하지 말고, 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엄마들한테 꼭 사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꼭 사세요. 이것은 첫 번째 식기세척기입니다. 세척기. 아이들이 저녁에 보통 밥을 먹고 엄마들이 공부를 봐주는 시간을 꼭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엄마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엄마가 채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간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엄마가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저녁 식사 후에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쉽게 세척기를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앱을 다 하니까 손이 더하네, 아니면 세척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라고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상 써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가급적이면 활용하시고요. 또 두 번째, 또 제가 요즘 추천하는 거는 건조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 건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 썼었는데 요즘은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LG 건조기 좋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그냥 빨래하고 건조해서 그냥 개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 과정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특히 조금 있으면 장마철 오고 빨래 많아지고 빨래 안 말랐을 때 건조기 최고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티셔츠가 줄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건조했을 때 뜨거운 열로 인해 줄어드는 그런 옷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더라고요. 특히 수건 정말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꼭 건조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 괜찮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너겟, 돈가스 이런 것들 그냥 기름 많이 안 쓰잖아요. 기름 안 쓰고 그냥 공기로 튀기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구입하셔도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여러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더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못하는 거는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잘하는 걸 더 해보세요. 나는 요리에 정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정말 요리 한 10개 정도 쫙 만들어 보시고요. 나는 사진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사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애들 다 얼굴 사진 예쁘게 가족 사진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정리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런 거 잘해, 그거로 또 여러분이 또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거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길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아한 왕언니 샤론코치가 전하는 메시지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우리 엄마들은 슈퍼우먼이 아니다 입니다. 이 방송 듣고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샤론코치 이미혜였습니다.